일단 우승해서 너무 기쁘고요. 그리고 우승까지 잘 따라와준 선수들과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케어해준 사무국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. 네, 저는 전승 우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. 사실 뱃픽도 이러면 안 되는데 플랜 B가 준비가 안돼 있었어요. 그래서 그냥 그때 만약에 지면 그때 가서 짜지라는 생각으로 3세트까지만 뱃픽을 준비했던 거라서 3대 0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젠지 같은 경우 그 스타일이 확실히 이제 개성이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반에 되게 어떻게 전투 강들이잖아요, 선수들이. 그래서 중반에 힘을 받을 수 있는 조합으로 이제 크랙을 주고 균열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2라운드부터 사실 1세트가 좀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1세트를 근데 이겨만 내면은 그러니까 상대한테 고승률 픽들을 주고 한 번만 이겨내면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2세트, 3세트부터는 뱀픽을 좀더 쉽게 쉽게 풀어나가면서 준비해온 뱀픽으로 잘 게임에 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플레이했습니다. 언딜 제이스는 원래 준비가 돼 있던 픽이고 상대방이 그 이즈리얼이 나오게 되면은 제이스가 구도가 괜찮다. 그 초반과 초중반에 좀 주도권을 쥐게 되고 이제 발기 싸움에 도움이 될수 있다. 이런 이야기가 선수들 사이에서 나왔어요. 그래서 라칸, 알리, 벤으로 상대가 이즈 탐 캔치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이제 준비한 대로 블루 팀에서 제이스와 거기에 브라움 서폿으로 하게 된것 같습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 역시 실력이 항상 느는 건 아니에요. 이게 줄어들 수도 있고 슬럼프도 있고 다양한 요소가 있으니까 그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더 발전할 수만 있게 발전만 할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딱히 그 선수 풀에 대한 불안감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. 네. LCK A 말씀하신 거죠? 저는 SKT, 아프리카, 젠지, 담원? 너무 많네요. 네. 이렇게가 좀 강한 것 같아요, 현재. 그리고 나머지 KT, 킹존, 뭐 하나, 지네어, 샌드박스, 남은 다양한 팀들도 어떠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을지 아직 알 수가 없어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경기를 진행해 나가면서 확인하고 어떤 위협 요소가 발견되면 또잘 준비해야 모든 팀을 다 경계하고 또 스스로 그러니까 저희가 또다 LCK 팀한테 배운 거예요. 그래서 또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야 LCK 리그도 좋은 성적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팬은 그 원동력이고 동기부여자 목표까지도 돼요. 그래서 팬분들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기 때문에 모든 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항상 팬분들한테 그 고마운 만큼 많이 표현 못하는 것 같은데 선수들이나 저나 굉장히 많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 일단은 좀 단순하지만 계속 더 좋은 경기력 보여주는 식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